훔쳐보기 엎기 게임의 쉬운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훔쳐보기 엎기 게임에는 이와 같이 그림판이 다섯 장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그 안에는 퍼즐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 안에 퍼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. 먼저 이 판을 퍼즐들을 다 떼운 후에 버리시지 마시고 요거는 하나의 게임판입니다. 이와 같이 각자 게임판을 한 가지씩 나누어 주고요. 자기 차례에 나머지 이 퍼즐들은 이와 같이 다 떼서 가운데다 펼쳐 놓습니다. 그리고 자기 차례에 그림 카드를 하나 가져와서 자신의 퍼즐판에 맞추어 봅니다. 맞으면 이 그림은 본인의 것이 되는데요. 아니면 다시 놓게 됩니다. 이와 같이 번갈아 가면서 자신의 그림판을 하나씩 이렇게 채워가게 됩니다. 그러면 나중에 이 그림의 특징을 보면서 그림판을 채우는데요. 먼저 자신의 그림판을 이와 같이 다 채운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. 이때 그림판 퍼즐을 채우면서 이 그림의 특징을 아이가 충분히 만져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만져보고 끼우라고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